물차에서 나와가지고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해서 무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시작이 지금 하루타매요. 요 할하고 요 대게, 요 홍대 대게가 구분돼가지고 이렇게 하네요. 요 가격은, 요 보니까 홍대가 요 앞에 14,000원 나갔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에는 뭐 소매 좀 하는 거고, 요 소리 날 때까지 일단 요 잠시 하루 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 이렇게 정신 없어. 아우, 막 요 잘못 들으면 물벼락 막 구부렀는데, 하루 경매는 3시부터 해서 여기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얼굴 나올까봐 조금 아래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좀 화로 경매장이에요. 완전 생생하죠, 여기 지금. 아, 여기. 민어네요. 민어 가격은 요새 많이 나가죠, 민어 가격. 화로. 일단 개를 보여주고 우럭이네요. 양식으로 같이 보이네. 양식으로 우럭이 좀 나왔네요. 팔 우럭이. 요 방열에는 이건 사는 거 따는 건데도 색이 원래 이랬습니다. 민어는. 그 다음에 전복, 여기는 뭐 시세가 얼마 나가는가 이거는 다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만 일을 나갔는데 작은 거 같네요. 좀 작은 것들은 전복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일단 라이브기 때문에 개 가격을 1차로 알려드리고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다. 요 숭어, 요 숭어입니다. 고기 숭어. 여기 가격, 여기 개 경매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갑각류 소매 쪽이에요. 갑각류 소매 쪽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 뭐 그래 많지는 않아요.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 경매 들어갔어요. 경매 들어갔는데 미안합니다. 여기 대게 경매 들어갔어요. 27,000원 채식권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없네요. 아직까지는 24,000원 됐습니다. 24,000원 앞에 이제 26,000원짜리 나왔네. 맨 앞에 이제 26,000원 24,000원 나왔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부 키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절지 나가는 거, 그 마니큐어 나와서 절지 되면 한 마리를 떨어진 거예요. 18,500원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홍게 하겠네. 홍게 활로다가 나온 겁니다. 요, 저 지금 거품 나가는 거 보이죠? 팔. 14,000원 시작하네요. 제시컬 살아있는 겁니다. 거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150번에서 14,000원을 잡았네. 14,000원. 저는 개인적으로 90% 이상의 술이 나오지 않는 건 이제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고는 꼬물이급 이상. 네. 150번. 예, 일단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났고, 한 바퀴 한번 돌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계속될 거예요. 계속될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라이브는 특성상 한번 하면은 껐다 켰다 하는 게
제대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화면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여 분 정도 하고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에 꼬막 만 원짜리는 이제 안 올라온다는데, 이거 오늘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에 2천 원짜리 지금 나가는 거고, 여기 만화라고 계속 소개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조개하고 여기 쭉들이 있는데, 그게 뭐 15,000원, 16,000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자세한 시세는 시세표에서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여기 소라가 55,000원짜리 이렇게 나왔고, 아직까지 여기 뭐 나오진 않았어요. 예. 제가 그냥 라이브 안 받고 돈다고 지금. 아까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피조개? 18,000원이야. 제가 머리가 안 좋네. 그 다음에 요거는 9,000원이라고 그랬나? 예, 키로에 9,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18,000원? 예. 여기 한 바퀴 돌면서 아직 전복은 요 싱싱한 거 갖다 놓기를 했는데, 아직, 뭐야, 저 경매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그대로 가지고. 경매 중에 아직까지 가격이 안 나온 겁니다. 요건 주문받아서 선취 일단 가져오신 거고, 가격은, 아, 저기 경매에서 끝나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요. 조양 사장님, 여긴 자리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4만원짜리 뭐 항상 있는 거, 갑오징어 이거 따게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낙지는 수입 낙지가 아직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자리는 이제 전복 갖다 놓을 건데, 아직 전복 가격이 안 나와가지고 못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장님이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주문을 하시면은 이제 한 상자씩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데, 한 박스씩. 근데 여기는 조금 주문받고 한두 개 더 가져오셔서 그냥 여기 소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받고 지금 라이브 하는 거라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쪽이 이제 소매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시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4시 31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여기 우원인데 오늘 지나면은 자리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은 전복비를 갖다 놨네요. 오늘 여기 바쁘셔가지고 가격을 못 물어보겠어요. 15,000원 이렇게 하는 거죠. 써놨고, 아까 이거 55,000원, 4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전복은 오늘 얼마예요, 이거는? 25,000원, 10미짜리? 10미짜리 25,000원이면 가격 괜찮은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22,000원 하는 선어 대게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 이건 얼마야? 마리에 7,000원 머리? 그 다음에 민어하고 이렇게 다 있나요? 여기는 요 전국수산 오늘 지나면은 자리 이동이 있을 겁니다. 여기 홍게 요래 있고, 오늘 라이브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제가 그걸 합니다. 민어 여기는 오복이에요. 오복 안녕하세요. 돌돔 45,000원이네요. 이거 9kg 몇 킬로 때요 이거? 9kg 27,000원, 이거. 키로에 27,000원이에요. 한 마리 27,000원 아닙니다. 키로에 그렇습니다. 예. 여기, 오복입니다. 오복. 시세표. 지금 라이브기 때문에 그냥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일본산 참돔이 2kg 때 19,000원 그래 있네요. 여기 하면 이제, 요렇게, 잠깐만 나한테 하지 마. 요거, 요렇게 반열 작업 딱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심화진에요. 흑점들 경쟁이. 여기 민어. 요즘은 민어가 비싸죠. 한 바퀴 이렇게 잠깐 한번 더 돌아보겠습니다. 갑오징어, 요거는 화이 갑오징어예요. 지금 여긴 전국인데 요거는 마리에 10,000원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마리 50,000원 이렇게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여기는 지금 돼지입니다. 돼지 수조에 여러 가지 있고, 돼지 수산에 그래서 돼지라고 합니다. 여기 찍어발이 능성어 뭐 참돔 여기 많이 있네요. 오늘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찍어발이 전부 다 이렇게 나가는데, 가격들은 여기 신일 한번 더 왔는데, 아까 이거 27,000원 얼마 이렇게 나간다 그랬는데, 방열 요거는 27,000원짜리가 아니고 더 낮은 것 같네. 25,000원. 여기 산지에서 방열돼가지고 들어온 민어입니다. 그래서 민어철이죠. 그 다음에 21,000원 나가는, 참돔. 그 다음에 35,000원짜리 능성어. 능성어 요거 일본 양식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굉장히
요거는 좋아요. 한 3kg 때려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건 뭐예요? 요건, 이거는. 요거 키로 12,000원. 키로 12,000원 작은 거, 요렇게 나와 있네요. 예. 아, 요거는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여기 주문하면 이렇게 얼음해갖고, 고속 택배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 고속 택배로다가. 아, 요, 피문어 이런 것도 지금 가격은 아마 주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고속 택배로다 나갑니다. 예. 자연산 우럭이 23,000원. 예. 한 바퀴 간단하게 돌면서, 지금은 이제, 저쪽으로 돌겠습니다. 여기 선호아파트 A열 천열 쪽으로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어 필레 조래 나와있고 옥돔도 상당히네요. 여긴 돼지수산 산업부예요. 여기 36,000원 했던 것 같은데 키로에 이건 이거, 예? 키로에 2만원이야 이거? 어제 얘기 잘못하셨네요. 36,000원짜리 키로에 키로에 2만원이라네, 키로에. 그렇지. 이거, 다른 게 아닐 건데. 그 다음에, 덕자, 요래 있고, 요 덕자병어, 요거, 마리에, 아니, 전부 다, 얼마요? 이거, 아, 이 세 마리가 7.2kg, 한 2kg 남짓 나갈 것 같은데, 1kg 준 거. 예. 일단 전부 다 못하네. 여기, 홍어 전문점 사장님, 요거, 제주 은갈치, 요건 얼마야? 25,000원, 20미짜리. 요, 낚시를 잡은 거 치고는 괜찮은 사이즈예요. 좋은 거. 선도는 횟감. 네. 선도는 횟감. 정말 좋아 보여요. 한번 예. 이 갈치. 지금은 금어기이기 때문에 여기 은갈치, 낚시는 금어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있어봐라. 여기가, 근데 이 가격을 한번 내보내주면 좋겠는데, 이게. 얘 다 바쁘셔가지고 얘기를 옥돔이 하여튼 옥돔은 얼마야? 아, 얘 바쁘셔서 아 그냥 파스 오늘 바빠서 파스 여기 여기 민어 많이 갔다 하는데 여기 도경 사장님인데 아까 배 좀 내보내 달라 그랬는데 아 이제 배 지금 나가면 진짜인데 어 저기 지금은 라이브예요. 지금 이건 얼마 파시는 거야? 이거 민어 요거는 통치급. 예. 키로에 팝니다. 키로에 얼마요? 키로에 14,000원. 키로에 14,000원은 통치급이라 요거 낮이 가격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지금 굉장히 비쌀 때예요. 여기 민어가 여기 도경 여기는 자리 이동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건 얼마예요? 요 병어 횟감? 회병어. 예, 회병어. 10마리. 12,000원. 좋네요. 가격 좋네요. 여기는 18기둥이에요. 18기둥. 요구르 듣지 마세요. 18기둥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활 갑오징어 10미짜리 요런 건 얼마예요? 지금 라이브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들 나와 가지고 48,000원이면 가격 괜찮은 것 같네요. 예, 6,000원 머리 괜찮네요. 여기 나오셔서 사도 됩니다. 지금 이거 라이브이기 때문에 듣고 나오셔서 사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쭉 있고 오징어 이랬네. 한 바퀴 한번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 뭐 아직은 보시는 분들이 그래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구독,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바퀴 간단하게 돌고 다시 지금 갑각류 쪽 경매 가격 보러 가겠습니다. 민어하고 이렇게 들이네요. 지금 그냥 정치꾼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는 나로도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쪽에 여기 바로 이 건너편에 보면 이제 해 뜨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해만 전문으로 떠주는 집들이에요. 여기 예, 제가 이제 2층에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서 막 가격 대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라이브는 제가 처음 한번 와봤는데, 지금 라이브는 여기 처음 왔어요. 여기는 자리 이동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만물이에요. 요 고등어를 했고, 이제 은갈치, 연복갈치를 했는데, 오늘은 요즘은 물량이 많지 않아요. 바다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물 어디냐, 그러면, 저 건너편에 보이는데, 저쪽이 원래, 그 도매 경매시장이고, 여기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이제 소매 쪽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쪽에 첫 문 열리고 들어오면은 여기가 만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는 제가 처음 내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씩 가끔